올레TV UHD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레TV UHD는 기존 FHD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의 채널과 VOD, 실용적인 스마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 영상은 기존에 사용 중인 구형 올레TV 셋톱박스를 올레TV UHD로 변경하시는 고객님께서 직접 쉽고 빠르게 셀프 개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올레TV 셀프 개통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올레TV UHD를 편리한 시간에 직접 개통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레TV UHD 개통에 앞서 배송된 박스를 열어 구성품을 확인해주세요. 올레TV UHD 본체와 리모컨, 건전지, 전원 케이블, 제품 설명서, HDMI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올레TV UHD 개통을 마친 후 기존에 사용하시던 올레TV 셋톱박스를 회수할 수 있는 반납용 택배 박스까지 확인해주세요. 셋톱박스 뒷면에 랜 케이블이 한 개 있는 경우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올레TV UHD를 설치해볼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올레TV 셋톱박스 뒷면을 살펴보면 전원, 인터넷, HDMI 등 여러 개의 케이블 포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기존 올레TV 셋톱박스의 KT 회선 웬 포트에 꼽혀있던 랜 케이블을 올레TV UHD 인터넷 포트에, HDMI 케이블을 올레TV UHD HDMI 포트에, 마지막으로 올레TV UHD 전원 포트에 올레TV UHD와 함께 배송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기존의 컴포넌트 출력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은 컴포넌트 케이블을 셋톱박스와 TV에서 모두 제거하시고 올레TV UHD 패키지 박스에 함께 동봉된 HDMI 케이블을 UHD 셋톱박스와 TV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TV 메뉴에서 리모컨으로 외부 입력을 선택하여 TV와 연결된 HDMI를 선택해주세요. 혹시 기존의 셋톱박스 뒷면에 컴퓨터 랜 케이블을 연결해 PC, 유무선 공유기 등 주변 장치를 사용하셨나요? 그렇다면 고객님은 허브 스위치 연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올레TV UHD 박스에 함께 동봉된 허브 스위치를 활용해 주변 장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존 올레TV 셋톱박스의 KT 회선 웬 포트에 꼽혀있던 랜 케이블을 허브 스위치의 가장 우측에 있는 웬 포트로 옮기고 올레TV 셋톱박스의 컴퓨터 랜 포트에 꼽혀있던 랜 케이블은 허브 스위치의 랜 1번 포트로 옮겨서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허브 스위치와 올레TV UHD를 연결해야 합니다. 허브 스위치의 랜 2번 포트에 올레TV UHD 박스에 함께 동봉된 인터넷 랜선을 꼽은 뒤 올레TV UHD 뒷면에 인터넷 포트에 꼽으면 끝! 올레TV UHD 뒷면에 전원 버튼을 켜주시면 상단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올레TV UHD가 개통됩니다. 이때 절대로 전원, 인터넷 케이블을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인증 화면에서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누르면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로 숫자 4자리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개통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 후 약 5분 이내 개통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개통이 안 될 경우 셀프 개통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개통이 끝났으면 올레TV UHD와 리모컨을 연결해 볼게요. 리모컨의 홈 메뉴 버튼과 확인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르고 있으면 TV 화면 하단에
리모컨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올레TV UHD와 리모컨이 연결됩니다. 올레TV UHD 전면에 보호필름을 제거해주세요. 보호필름이 있으면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합 전원 버튼으로 올레TV UHD와 TV의 전원이 함께 꺼지지 않는다면 통합 전원 설정이 필요합니다. 리모컨의 TV 전원 버튼과 확인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리모컨 상단 중앙 LED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채널업 버튼을 누르다 보면 TV가 꺼지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통합 전원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올레TV UHD를 100% 즐기기 위해 UHD 화질 설정을 해볼게요. 올레TV 메뉴 화면 설정. 해상도 메뉴로 이동해 4K UHD TV에 있는 2160p를 선택하시면 풀 HD보다 4배 더 선명한 4K UHD 화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UHD 화질을 다시 풀 HD 화질로 복원하고 싶으시다면 셋톱박스 상단부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자, 개통을 마쳤으면 기존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합니다. 올레TV UHD 박스에 함께 동봉된 반납용 택배 박스에 기존 셋톱박스와 전원 어댑터를 담아 포장을 해주시면 KT 지정 택배기사가 고객님께 연락 후 백내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이상으로 올레TV UHD 셀프 개통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KT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KT와 함께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올레TV UHD 패키지 박스에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개통이 안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셀프 개통 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